중학교 2학년 천재 김진환 사과 그 본문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The Beauty of Patterns, 문양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What is a tessellation? Tessellation이 뭔가요? 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The world is full of interesting patterns. 자, 이 세계는 재미있는 patterns, 문양들로 full of 가득 차 있습니다. It'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인데 be filled with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물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형태 ing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patterns 하면 문양을 말하는 겁니다. 무늬를 말하죠. 무늬. 네. So one of them is tessellation. 자, 그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 단수 주어이고 단수 동사에 걸리는 건데 of them이라고 하는 거 복수들 중 하나를 말하죠. 자, 이 them은 바로 patterns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tessellation이에요. The honeycombs of bees and the seeds of sunflower are good examples. Honeycombs는 이제 벌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꿀벌들의 벌집과 그리고 자, sunflower, 그 이제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의 씨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and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둘 다 주가 되죠. Are good examples, 좋은 예들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 주어이므로 동사가 복수 동사라는 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If you look at them closely, 자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이죠. 만약에 look at them 그들을 봐.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야? Closely. 면밀히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면밀히라고 하는 이 부사 주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네가 그 아이들을 면밀히 보게 되면 you will find repeating shapes. 당신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번 문장 보시면 the size of the shape fit together. 그 모양의 측면이 fit together 꼭 맞습니다. 예, 서로 꼭 맞아요. Fit together 서로 꼭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앞에 있는 사이즈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고, 그렇죠? 여기 주어고 거기 걸리는 동사는 fit이 되겠죠. 그래서 모양들의 shapes, size, 측면들이 꼭 맞고, and 그리고 there is no space between them. 자, 그들 사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No space라고 하는 거, 이것이 주어고 단수 주어죠. 그리고 동사 이렇게 되고 유도부사가 되죠. 공간이 없습니다.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는. 그래서 어떤 측면이건 어떤 이렇게 네모 두 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 사이는 양자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among이 아니라 between을 쓰고 있습니다. 뭐뭐 사이에, 그렇죠? The repeating shapes make up tessellation. 자,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 형용사가 되어 현재 분사가 형용사가 되어 명사 꾸며주는 주어죠. 자, make up 만들고 있습니다. tessellation은요. 자, make up은 구성하다라는 말이 되죠. Tessellations are not just in nature. 자, tessellation 단지 자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Just in nature, they are all around us.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다. All around us, 우리 all around라는 거는 주변의 온통이란 말이고, 자 그다음 9번 문장 보시면, if you look down at the bathroom floor in your home, 자 만약에 당신 집에 있는 그 욕실 바닥을 look down에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원래 look at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look down에 그렇죠? 반대면 look up에 그렇겠죠. 그래서 내려다보다라는 말이 되겠죠. 내려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you will see repeating shape 반복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을 선행사로 삼으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이하 대시 꾸며주죠. cover the floor 바닥을 덮고 있는 그런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바로 선행사에서 결정되는데 선행사가 지금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복수 동사로 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Cover, 그죠? You can also find repeating shapes that cover the size of many buildings. 당신은 또한 반복되는 모양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반복되는 모양들도 선행사로 삼으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that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그죠? 많은 빌딩들의 측면을 cover 덮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건물들의 이제 그 벽면을 덮고 있는, 여기서 사이드는 그냥 이렇게 벽면이라고 말하면 되기도 하고 면들을 덮고 있는 그런 반복하는 모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11번. From ancient buildings to modern works of art.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고대의 건축물에서 또 현대의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자, 몸으로부터는 from A to B 보이시죠? 자, A에서 B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물에서 현대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You can find many types of tessellations. 많은 types, 유형들의, 그렇죠? Tessellations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Can. In fact, 사실은, 실제는 사실은, actually랑 똑같죠? There are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자, 이들을 선행사로 삼으면서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후 이하가 꾸며지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또는 되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Who are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흥미를 가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셀레이션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many artist가 이 문장의 주어잖아요. 근데 이 주어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라는 복수 동사가 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Follow the steps below and make your own tessellation. 자, 아래에 있는 그 단계들을 스텝 하면 단계를 말하죠. 따라오고 그리고 당신 만의 고유한 tessellation을 만들어 봐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ollow the 뭐뭐를 따라라라고 하는 말이므로 따라라. 지금 명령문과 and 명령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있는 스텝은 뭐냐면 cut out a square of paper.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그 뭐예요? 그 종이를 자르세요. cut out 잘라내다. 그렇죠? 그래서 7cm by 7cm라면 가로 세로가 각각 7cm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7cm by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raw the shape of a bird's head on the paper. 종이 위에다가 무엇을 그려야 돼요? A bird's head. 그 새 한 마리의 머리 모양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소유격을 처리를 했습니다. 새의 머리. 자, 새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shape, 모양을 그리세요라는 말이죠. 새 머리의 모양을 그리세요. 종이는 이제 2차원 선상 위이니까 5는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새 머리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ut along the shape and tape the two pieces. 그 모양을 따라서 이제 cut along 잘라내고 tape the two pieces. 그 두 조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한 조각, 두 조각 남겠죠. 그것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근데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냐. 똑같이 이렇게 붙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조각을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남겠죠. 네, 그래서 역시 명령문 두 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뭐를 따라서 가위질하다, 커덜렁. 그리고 이제 테이핑하다, 테이프, 그죠? 그 다음에 draw a line on the bottom to make a wing.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 bottom 아래쪽에다가 라인을 그리세요, 그랬어요.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선생님 지금 여기 그림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요. 책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건 거죠. 예,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바다 아래쪽에 라고 할 때도 전체에서 움트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cut along the line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 잘라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tape the pieces to the top.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다가 그 조각을 붙이세요. 잘라낸 조각 꼭대기 붙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repeat steps 1-6. 자, 1에서 6까지의 스텝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make birds of the same shape. 같은 모양의 새들을 만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을 반복하고 첫 번째 명령문. 자, 그 다음에 새들을 만드세요. 두 번째 명령문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same이라는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정관사 더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put the birds in a tessellation. 그 tessellation 상에 그 새들을 놓으세요. 하나의 tessellation으로 붙여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in a tessellation. 하나의 tessellation으로 새들을 붙여보세요. 똑같은 패턴이 나왔으니까 tessellation. 그죠? 붙일 수가 계속 반복된 패턴들이 나오는 make sure that. 자, 이거는 뭐뭐를 명심하라라는 타동사입니다. 이 대디아는 타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목적어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생략할 수가 있는 대시죠.
잡자, 몸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To shape the shapes fit together. 무엇을 명심해야 돼요? 그 모양들이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There should be no space. 자,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no space니까 뭐 공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Between the sides, 그죠? 측면들 사이에는, 그 면들 사이에는 없어야 되죠. 이게 이거는 사이드가 어떤 하나의 측면이 사이드가 있고 또 하나의 사이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드와 요 사이드니까 개체가 두 개, 그 복수죠. 그래서 size의 s가 꼭 필요한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